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는 남자 식사남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경기도 용인 식물카페 카페 상신에 나와 있는데요. 식물마켓이 열린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카메라가 밑으로 향하고 있는 점, 현장음이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해 주세요. 이날 행사는 카페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109번, 110번 행운이 따를지. 그리고 2시에 저거 할 거예요. 넣자. 나 넣는. 반 잘랐어? 반 잘랐어. 넣는다. 그래야지. 넌 109번. 오케이 오케이. 너무 귀여워. 네, 나 요놈 기르고 있는데. 너가 갖고 싶다는 애 아니야? 실버 드래곤 아니야? 알로카시오? 아닌데? 뭐라 적혀있냐? 아닌 거 같은데? 맞나? 맞는 거 같은데? 알로멜로라는. 아 그래? 알로멜로 이름 너무 귀여운데? 귀엽다 이름이. 얘는? 이름이 뭐야? 아 얘 드래곤 같다. 실버 드래곤이야? 그치? 응. 얘가 드래곤. 귀여워. 얘는 뭐야? 그 바위치 아니야? 무늬 바위치야? 응. 귀여워. 나 얘 기르고 싶어. 색깔별로 기르고 싶어. 뭔데? 핑크 프린세스랑 화이트 막 이런... 프린세스? 그런 거. 얘네들은 뭐예요? 클라리넷이요. 씨앗. 씨앗 네. 바란 거? 귀엽다. 엄청 귀여워. 만원이면 완전 알보 바치야. 진짜. 예쁘다. 근데 나도 하나 기르고 싶긴 해. 근데 비싸서 못 기르지. 이거 내가 기르는 거. 그러네. 얘 봐. 되게 예뻐. 무늬가 되게 특이하네. 세르세스 뭐? 아빌리스 옐로우인가 봐. 이거 40만원이지. 300만원일 리가 있냐고, 오빠. 아니, 300만원일 수도 있지.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 진짜 예쁘다. 완전 예쁘다. 근데 얜 진짜 건강해 보여. 얘도 너무 예쁘다. 막 만지지 마. 알았어. 쟤 저는 쟤네들. 쟤네들 너무 예쁜데? 이거다. 이거 15만 원이잖아. 봐봐. 그러면 제가 40만 원이라는 거. 진짜? 왜냐면은 저번에 우리 그 용산에 갔을 때 있잖아. 그 거기 이걸 좀 비쌌던 걸로 기억나거든. 아이고. 얘 100만 원이야 그러면. 얘 200만 원인가 봐. 얘 너무 예쁘다. 뭐라고 적혀 있어? 테니어 일보? 귀여워. 이 한 가닥이 근데 이거 촉이 두 개나 있어. 이거 뭐야? 실버 아닌가? 킹클라리래. 이 네. 300인 거죠? 네네 맞아요. 맞잖아. 그러네. 프레이드. 무니프라이드? 35만 원이잖아요. 지금 촉이 두 개가 됐거든요. 근데 얘 진짜 예쁘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근데 예뻐. 이거 흰 색깔 진짜 예쁘다, 그렇지? 대박이다. 가을 정도 되면 좀 힘이 없어져요. 그럴 때는 가위로 그냥 커팅 해버리시고 이 흙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그냥.
표현이 사람의 선의를 뭔가 사람은 귀여워 그치? 걔 하란말이지 눈이 마 마인데 눈이 사람을 맞아야 된다고 말이야 눈이 마? 되게 되게 마봐 그런가 보다 예쁘죠? 맛있어 에피마블 이거 봐라 여기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다섯 개밖에 없는 소분의 미니바에 올렸으니 밥은 너무 귀엽지? 35,000원이야 귀여워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러브 풍노트? 너무 예쁘죠? 이건 사야 해 무늬 마야 이건 사야 해 얘가 마르면 귀여워. 좀 연해져요 약간 파스텔 톤들 들어가 얘 물 먹어서 살짝 새끼칠해져 얘 물 먹는 속도가 장난 아니야 어우 깜짝 놀랐어 물 많이 줘야 돼요? 아니 애기 보다 이거 얼마죠? 귀엽다 이 오리들도 너무 귀여워 저 애도 애기 너무 자랑 귀여워 그게 애기 뭐랑 파스 글쎄 이걸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아 팔아야 될까요? 키우고 싶어? 네. 얼마 물어봐봐 물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제주 애기 뭐라나? 응 제주 애기 뭐라 애기 와가지고 지금 잠이 와서 들어가도 되나? 응 여쭤봐봐 지치네요 근데 이렇게 너무... 키우면 되는 거지. 습하게. 애기모랑 얼마예요? 만 원요. 만 원이요?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사줘. 너무 귀여워. 인형은 서비스예요. 아 인형도 들었구나. 아 그러네. 네. 귀여워. 그래서 귀엽잖아. 너무 예뻐요. 얘는 앞머리밖에 없어. 어디? 여기. 얘 무늬가 진짜 예쁘다. 대박이다. 예뻐. 안녕하세요. 진짜 예쁘네. 차 안 맡기죠. 근데. 막 엄청나게 무늬가 엄청나게 키가 나는 건 아니네. 은은하게 보인다, 그치? 아무것도 안 됐다고? 대망의 알고. 2번. 와. 2번. 와. 얘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냐? 그러게. 엄청 예쁘다. 반짝반짝 빛나. 와, 제일 예쁘다. 제 퀸 안쓰리에. 퀸 안쓰리에요? 마로크에는? 나는 저기 맨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거 저거 갖고 싶어. 그게 뭔데? 저거? 안쓰리움 포게티라는 건데 외계인처럼 생겼거든.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 그냥 그 뭐냐? 그 페페 같이 생겼는데? 아닌데. 저 가까이 가서 한번 보고 와봐봐. 그래? 그리고 저거 봐봐. 저기 빛 받고 있는 애. 쪼그리? 쪼그리. 저거는 럭셔리 안쓰리야. 진짜 럭셔리 안쓰리. 아주 즐거운. 이날은 한편에서 촬영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식물들도 보고 재미있는 이벤트에 참여도 하고 알찬 식물 마켓 구경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늬를 가진 값비싼 반려식물은 아니었지만 꽃도 피고 씨앗도 맺고 무늬도 예쁜 무늬할려나 하나를 데려왔네요. 이날은 인근에 있는 지앤숍도 방문했는데요. 튤립들이 만개해서 예뻤던 지앤숍 방문 후기는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